Previously on Second Korean War.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UDT가 헬기 강습 작전으로 중국과 평양의 연결로를 모두 끊었습니다. 북군은 평양 포위의 마지막 단추인 옹진을 두고 북한군과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평양 포위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북쪽은 이제 저희가 다 컨트롤하고 있고 남쪽 옹진만 점령하면 평양은 완전히 쌈싸먹히는 겁니다. 가시죠! 적들이 지금 포위 직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적들의 공세를 막아주고 반격에 나서는 작전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배치할 수 있는 섹터가 두 섹터인데요. 이 둘 중에 방어에 좀 더 적합한 지형이 어디냐? 저는 개성 방면이라고 생각해요. 건물 굉장히 많고요. 어디서 적이 접근하는지도 쉽게 알 수가 있죠. 저희에게 있는 병사들은요. 예비군 형님들. 아니지, 형님들이 아니죠. 저는 이제 거의 동생들일 거야. 아무튼 예비군들을 필두로 한 기계화 보병들, 그리고 대한민국 당시 최신의 전차 K1A1 전차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차와 보병의 합동작전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요즘 밀덕분들 사이에서 시가전 그리고 전차와 보병의 합동작전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이 제대로 보여질 것 같아요. 저희 건물 라인이 여러 개가 전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터가 쫙 깔려있는 이 서쪽 방면, 여기는 대전차 무기를 장비한 우리 보병들을 배치해줍니다. 근데 남쪽은요, 서쪽과 다르게 약간 숲이 있어요. 이거는 근접전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숫자가 많은 예비군들을 배치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탱크들을 배치해서 보병의 부족한 화력 메꿔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방공망. 적들이 폭격기랑 헬기 막 때려 부수면은 보병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희 발칸포랑 대공미사일 갖고 있는 보병들까지 곳곳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을 수월하게 진행해줄 가장 중요한 거 보급입니다. 전진기지를 두 개나 배치를 해놨어요. 자, 그럼 전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보병들 하차하고 이 장갑차는 후방으로 빼줍니다. 왜냐하면 이 장갑차가 되게 오래전 거거든. 요거 이 위에 있는 빈약한 중기관총으로는 적 탱크에 CR도 안 먹힙니다. 이거 빨리 빼줘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도로로 막아가지고 정체 생겨. 교통정리 빨리 해주고요. 이럴 것 같았어. 헬기부터 보내네요, 북한이. 아유, 귀여운 헬기야. 아주 귀여워. 이거 뭐야, 올챙이야? 이들은 자기들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이거거든. 시원. 아, 속이 시원스쿨.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짤짤이 들어올 거예요. 그거 다 방공으로 다 컷해줘야 돼. 일단은 헬기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라면. 하지만 역시 폭격기가 제일 위험해. 폭격기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도망가죠? 하지만 늦었어, 친구들. 와, 발칸포 장난 아니다. 지금 폭격기 한 대 격추했고요. 나머진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이득 본 거야, 우리가? 뭐야, 남쪽에 뭐 있는데? 어? 뭐 몇 대야, 이거? 북한 탱크가 남쪽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숲길을 통해서 올라라고. 보병 준비해. 이 녀석들 들어올 때 헷갈리게끔 연막을 깔아줍니다. 자, 빨리 연막 펴주세요. 탱크도 이쪽으로 몰아줘. 자, 그러면 북한 탱크 오다가 뭐야, 갑자기 연막이 펴지네.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때 우리 건물 안에 짱박혀있던 예비군 형님들. 그렇지, 현재시 아웃. 현재시 아웃. 좋았어, 한 명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막을 깔아놓으면 뒤에 있는 탱크들이 앞에 있는 탱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거 딱 노려주고. 근데 야, 건물 안에 있는데 우리 예비군들 좀 많이 아파하는 것 같다. 예비군들 후퇴! 후퇴! 야, 이거 위험하다. 잠깐만, 탱크를 더 불러줘야겠습니다. 보병만으로는 탱크를 막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보병들은 살짝 건물 뒤로 빼주고 그 사이에 탱크가 딱 몸빵해주고. 좋아, 합동작전 아주 좋습니다. 우리 기범씨가 타고 있는 K1A1 전차. 야, 생긴 것만 봐도 너무 최신형 아닙니까, 이거? 근데 북한 탱크 볼까요? 동글동글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옛날 탱크 느낌 물씬 나죠? 상복씨! 상복이 항복해! 항복 안 해? 끝까지 싸워, 이걸? 그러다 다 죽어! 사망.
일단 1차적으로 적의 공세를 잘 막아냈습니다. 탱크들 다 터져나갔고요. 저희 쪽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못 본 사이에 여기에 불이 나고 있나 봤더니 여기 우리 최신 전차 있었던 데잖아. 폭격 떨어졌나봐. 마음이 아프지만 괜찮아요? 세 대 더 있어? 부수면 더 불러오면 돼. 니네만 물량 있냐? 우리도 물량이야. 아이고 겁도 없이 또 들어옵니다. 미쳤죠? 고속도로 딱 들어오니까 탱크가 환영해줍니다. 너무 예상 범준해야. 날 좀 놀래켜봐. 어떻게 나 놀라질 않냐 전쟁이냐.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주차장입니까? 근데 이거 좀 웃을 때가 아닌데요? 엄청 많이 옵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옵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근데 너네 참 불쌍하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딸 거거든. 뭐 연막탄이라도 깔고 오든가. 이러면 탱크를 그냥 폐차시키는 거밖에 안 돼요. 저희 탱크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폐차시켜주세요 하는데 오야 방금 뭐지? 화력 하나는 기가 막히긴 하네. 오우야 이거 더 이상 얘네가 난리치기 전에 완벽하게 제압해야 되겠다. 이거 봐 이거 봐 헬기도 막 오잖아. 탱크를 살짝 뒤로 빼주면서 안돼! 오 동명씨 다행이야. 동요 그래 동요 부르면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셨습니다. 두 번의 적의 공세를 막아내니까 조용하네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저 친구들한테 저희가 가르침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대로 된 전차 진격작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탱크들하고 대공 발칸포하고 같이 앞으로 가주고요. 저희 현역들 불러 이번엔 보병들도 같이 진격 준비시켜줍니다. 이제부터 반격입니다. 딱 대 탱크 앞으로 그리고 대공포 그 뒤에 살짝 뒤에 보병도 그 살짝 뒤에 자 가면서 그렇지 탱크들이 전진합니다. 전진하면서 앞에 보이는 적들을 향해 사격. 그렇지 와 이거지 공세작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대놓고 고속도로 타는 게 아니라 천천히 화망 구성하면서 확실하게 격파해 주는 거라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걷어냈죠? 한 번 더 탱크 앞으로 그 다음에 대공포 앞으로 보병도 따라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위험할 만한 곳에는 연막을 뿌려서 적들의 사격, 방어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이 많이 오고 있죠. 이런 데다가 연막 뿌려주는 거야. 자, 연막 쫙쫙 뿌려주면서 적들이 아무 고도 못하게 만듭니다. 뒤에서 우왕좌왕하는 거 봐요. 뭐가 보여야 대응 사격을 하지. 뭐 보려고 앞으로 나오잖아? 바로 잘려 이렇게 집중 사격만. 와, 이거지. 아주 완벽해. 차근차근 밀어주고요. 대공포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가지 말고. 오 폭격 떨어졌다 위험. 자 보병을 태운 장갑차는 이제부터 빠르게 전진합니다. 건물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그게 제일 안전해 보병한테는. 탱크랑 대공포가 버텨주고 있는 사이에 장갑차가 빠르게 이동. 자 장갑차 저희 한 대 잃었거든요. 위험했다. 자 보병 하차! 빨리 건물 안 점령! 그렇지! 자 보병들이 빠르게 건물 안으로 진입하고 있죠? 이 친구들 K2 들고 있네. 이런 것까지 모델링이 다 나와있네. 자 이렇게 적의 섹터 야금야금 파먹는 겁니다. 한 번 더 한 칸 더 전진. 적들은 지금 당황해가지고 숨지도 않고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이거 미친 짓입니다 이거. 아니 엄폐물도 없이 이렇게 싸워? 나 죽여주십시오. 하늘에다 총 쏘고 있냐 너네 왜? 너는 뭐해? 뭐 이 정도 되면 평양 방면 뚫은 것 같은데요? 이 빨간 점은 뭐지? 아주 그냥 더울까봐 오픈카를 태워줬네요. 북한이 가난하다더니 아닌가 봐. 하지만 오픈카의 단점 파편도 그대로 들어온다. 야 오픈카 몇 대야? 또 나왔어. 엄청 숨어 있었네. 어머 잠깐만 남쪽에 적 탱크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반격인가? 적들이 헷갈리도록 연막 한 번 더 깔아주고
시가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남쪽으로 적들의 최후의 반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거 못 막으면 위험한데요? 막았습니다. 뭐지? 끝났어요! 완승! 이게 뭐야? 어마어마한 전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의 손실은 탱크 두 대, 장갑차 두 대, 보병 분대 하나? 야, 이 정도면 쭉쭉히 썼다고 욕먹어. 역시 우리 최신의 전차 K1A1이 킬수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옹진까지 저희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평양 쌈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쌈을 입에 넣기만 하면 돼요. 다음 목표 평양입니다.